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뉴스 3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을 하는 그 전당대회가 드디어 열렸죠. 그래서 어제 물론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4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후보가 되는 관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선을 하긴 하더군요. 근데 한 표도 예외 없이 전국의 공화당 대의원 2,550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싹쓸이를 해서 이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공식 후보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때는 사실 한 나흘 정도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정부 통령 후보들은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이제 2, 3일 동안은 이 지지 연설들, 유명한 분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연예인 셀럽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 이번에 이런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부추겨 올린 다음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관례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어제 전당대회장을 각각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도 CNN 같은 이제 미국 뉴스 채널을 좀 보다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니까 4년더라고 이렇게 지지자들이 외치니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12년 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 이번에 본인이 임기를 잘 4년 더 하면 공화당이 재집권을 해서 8년, 4년, 4년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저는 들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이 12년 더 하고 싶다. 이번 4년 헌법엔 어긋나지만 모르겠습니다. 한 임기를 쉬었다가 더 할 수는 있다고들 하는데 설마 뭐 그러지 않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얘기로 12년 더를 외쳤다고 하네요. 농반 진반이라고 하지만 정치인의 농담은 다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인 이제 선거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엇갈리죠. 지지율의 차이는 상당폭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나 2016년도에 굉장히 큰 우리가 교훈이 있죠. 샤이 트럼프라는 숨어있는 백인 유권자들의 표가 막판에 집중되면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여러 이제 주들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거인단에서는 졌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더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총기를 원치 않고 석유와 가스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 측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미국 대선을 얘기할 때 뭐 경제 성적표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정확히 미국적 가치라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를 잘 바꾸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총기고 또 뭐 낙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어떤 쪽에 자기가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석유와 가스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산업에 대한 아주 특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70 며칠 남은 미국 대선이 점차적으로 11월 3일을 향해서 가면서 아마도 많은 정치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예견하듯이 양자 간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의 격차는 더 벌어지기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더 줄여나가면서 본선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누가 이기든 간에 이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 전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이 미국 테크 주식들이 강한 다섯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올린다고 하니까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되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것도 강세의 배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장이 워낙 강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그런 대답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저희 3프로TV에서도 미국 정치 전문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조사를 해서 여러분께 발표를 해드리는데요. 8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해보니까 이른바 소비자 심리지수 CCSI가 88.2로 7월 대비해서 오히려 4%포인트가 오른 걸로, 4포인트가 오른 걸로 조사가 됐고, 지난 4월 이후에 4달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의외다 싶으실 겁니다. 사실 8월 들어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다시 창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조사된 기간이 조금 앞달, 그러니까 전반월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1일부터 14일까지니까요. 사실은 그 이후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값이 100 이상이면은 낙관적이고 100 이하면 비관적인데, 그나마 80대니까 88.2니까 비관적이지만 그 비관에서 조금 조금씩 낙관으로 조금 전진하고 있다. 어쩌면 이 비관론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있고 비관론에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심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를 하면서요. 또 설문자들에게 집값에 대한 전망도 같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건데요. 이거는 125로 7월 달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125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100 이상이면 집값이 오를 거다. 또 100 이하면 집값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25라는 건 엄청난 낙관론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관론이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소비자 심리지수에 설문한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이 125라는 거는 역대 최대 기록에서 한 3포인트 정도 낮은 겁니다. 역대 최대가 128인데 이게 2018년도 9월 기억나시죠 여러분? 2018년도 9월이면 제 기억에는 반포의 어떤 아파트가 평당 1억 쳤다라는 뉴스가 도배가 될 때 그 무렵이 아닌가 싶은데 그 무렵 이후로 소비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집값에 대한 전망은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심리를 묻는 것 중에요. 취업기의 전망 CSI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참혹하군요. 72입니다. 그래도 전월보다는 7%, 7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니까 이건 최악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양입니다만은 어쨌든 100에서 한참 먼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조사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도 글로벌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만은 야, 이게 해외 주식이 정말 열풍이네요. 거래 대금이요. 올 들어서 지난 21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벌써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두 배가 됐답니다. 21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 거래액이 무려 1024억 달러. 그러니까 두 배임과 동시에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해외 주식. 그런데 해외 주식이라는 게 대체로 한 80% 정도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 코로나19 이 경제 쇼크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올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매달 120억 달러어치가 넘는 해외 주식을 이제 거래한 셈인데요. 월간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지난 8월에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은 이후에 6월 달에 186억 달러, 지난달에는 193억 달러,
계속해서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사실 21일까지만 하더라도 121억 달러니까 아마도 이번 달에도 신기록을 갱신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쩌면 이게 금액 베이스로 하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거래하는 주가들, 주식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목을 주로 투자하십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거래소에서 낸 걸 보니까 테슬라가 단연 1등입니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올해 82억 달러가 결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애플의 42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7억 달러, 아마존이 36억 달러. 이게 거래 대금이 사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시총 뭐 1, 2, 3위 뭐 순서가 조금 바뀐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시총으로 따지면 저 뒤에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테슬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채팅창에 보면 만슬라 가즈아 뭐 이런 채팅창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순매수 투자 규모로도 테슬라가 단연 1등이라고 하니까요. 아마도 테슬라, 애플 이런 주식이 어쩌면 삼성전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절대 투자 규모도 개인 투자단에서 투자 규모로만 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식보다 결코 작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블 논란도 있고요. 어쨌든 고평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애플 같은 선도하는 주식들도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오름과 동시에 이들 기업의 실적 또 이들 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고 있는 측면도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깊게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3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